유튜브 전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눈이 살포시 내려앉고 있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소개드릴 매물 귀농귀촌하기에 좋은 토지 500평 이하대 추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하얀 눈이 쌓여져 있는 본 토지가 되겠는데요. 매물의 간략한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1540제곱미터, 1540제곱미터, 466평, 20만원대 초반 저렴한 토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토지 한쪽면 동쪽 방향이죠. 아수권 포장도로가 한 면이 접혀져 있고요. 앞쪽으로 전봇대가 서 있는데요. 전기, 전화,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이고 집을 짓는다면 광역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언덕 아래쪽으로 해서 배수로, 농수로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입하셔서 집을 지으신다면 저 비닐하우스 돌담 아래쪽으로 해서 포근하게 100여 평 정도 형질 변경을 해서 주택 안 치시고 나머지 300평 이상 농사 충분히 지으실 수 있는 넉넉한 땅인데요. 자, 본 토지 매입하시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귀농귀촌 전원주택용지 적합하고요. 농업인 자격도 취득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살펴봅니다. 매물지에서 직선거리 200m 정도 아래쪽에 6번 국도가 통과되고 있고요. 한 2, 3분 정도만 가시면 둔내 톨게이트 만나실 수가 있는데 둔내 시내까지는 4, 5분 거리입니다. 접근성 탁월, 양호한 그런 환경이고요. 보시게 되면 매물지 앞쪽으로 해서 전원주택이 두 동,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벽돌 2층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요 도로 건너편으로 해서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한 동, 그리고 저 3m로 해서 한 100m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 따라서 올라가시면 선호동의 이웃들이 저 산 밑으로 해서 거리를 두고서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도 청정하고 포근합니다. 접근성도 양호하고 땅 모양도 좋고요. 경사도도 거의 없는 부정형 사각형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얀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토지가 시작되는 이 꼭지점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보다도 한 1.5m 정도 높게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저기는 레벨이 도로하고 같습니다. 자, 진출이 편안하고 교통 접근성 양호하고 자연 채광 일조량 좋은 토지고요. 자, 집 짓고도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아주 적당한 500평 이하대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입니다. 매년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고요. 현재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 이쪽 경계는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수로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또 수로가 대략적인 위쪽 경계, 저 안쪽 경계는 조그만 비닐하우스 아래쪽으로 돌담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저 위쪽 경계고요. 요 앞쪽 경계는 지금 주택이 한동 있죠. 나무들도 좀 심어져 있는데 저 언덕이 경계가 되겠고 이쪽 동쪽 방향입니다. 이쪽은 포장도로와 접한 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마른 목골의 부정형 사각형이고요. 저 위쪽이 살짝 지금 보니까 안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높네요. 약 1, 2도 정도. 거의 완경사인데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된 매물 살펴봤는데요. 자, 횡성 둔내입니다. 둔내 이제 최근에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 많이 올라가는 그 전원주택 인기 상승 지역인데요. 자, 이유인즉슨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도 있죠. KTX도 있죠. 국도도 있죠.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기본 베이스 500고지에서 높은 지역은 700, 800고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매물도 해발 5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좋고 인심 좋고 또 둔내 면소재지 인근에 웰릴리 파크 4개조 휴양관광 리조트, 그리고 면 단위로는 휴양림도 가장 많은 곳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강 전원 생활하기 아주 좋은 여건의 횡성 둔내면입니다. 자, 작년 말에 인구 6,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왕래하면서 거주하는 인구까지 합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8,000명 정도의 소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하게 좋은 땅 500평 이하 때 추천 전원주택 용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둔내시내 5분 거리 이내 소재하고 있는 반듯한 농지입니다. 466평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축 가능하시고 농업인 자격 취득 가능한 추천 전원주택 용지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심사숙고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사해 보시고 귀촌하게 좋은 둔내로 오셔서 건강생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